안녕하세요. 저는 정치외교학과 이공학번 김진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외교학과 이공학번 양민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관광학부 이공학번 강상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극영화과 이공학번 이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공학과 이공학번 민다인입니다. 지금 어떤 생각을 할지 어떤 생각이 들어야 맞는 건지도 모르겠다. 솔직히 실감은 나지 않는다. 죽는다는 게 뭔지, 죽으면 어떤 느낌일지 가히 상상도 해본 적이 없기에 엄두가 나지를 않는다. 내가 살아온 인생이 잘 산 인생인지도 아직은 미지수인 것 같다. 그래도 가장 먼저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무조건적인 믿음과 지지가 되어줬던 우리 가족, 항상 웃을 일만 만들어준 친구들, 그리고 지나가면서 따뜻한 인연이 되어준 많은 사람들에게 참 감사하다. 20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너무 많은 시간을 과거를 후회하는 데 보낸 것 같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남은 시간이 많다고 생각했기에 충분한 미래의 시간보다 이미 지나가 버려서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더 아까웠나 보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게 되니 과거는 아무래도 좋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무엇을 해야 후회 없이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세상에 태어나 나라는 사람, 김진선이라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행복했고, 대체 불가능한 나 자체로서 나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해. 그리고 지금의 내가 있도록 해준 우리 부모님, 그리고 나의 소울메이트이자 절친인 우리 언니, 지금까지 만나온 수많은 인연들에게 더 많은 걸 해주고 싶고 더 웃게 해주고 싶었어. 평소 좌우명도 여러 개 가지고 있었는데 죽기 전에 다 잃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의 삶을 사랑하기였던 것 같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어떨 때 힐링이 되는지 등 나 자신을 사랑하고 산 것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중 가장 잘한 일인 것 같아. 한 명 한 명 함께했던 시간들이 좋았던, 좋지 않았던, 그저 함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내왔던 게 참 다행이고 행운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자 했지만 때로는 현실에 타협하기 위해 나쁜 사람으로 변할 때에도 옆에서 자리 지켜주며 응원해줘서 또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요. 앞으로의 시간들에 내가 함께 할 순 없겠지만 문득 내가 떠오르면 날 보러 와주세요. 언제나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동안 모두 감사했습니다. 제 인생은 여러분 덕분에 존재했고 여러분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했던 많은 날들이 저를 웃게 만들었고 제가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는 하루하루를 계획했고 양민혁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주체로서 삶이라는 것을 끌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한 명 한 명 너무 소중했습니다. 모두 기억하겠습니다.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다음 만날 날을 기약해봅시다. 안녕. 죽는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냥 유서도 처음 써보는 거니까 어떤 말을 써야 할까? 그런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삶에 대한 미련보다는 어떤 삶에 대한 후회를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더 따뜻한 사람으로 남을 걸 뭔가 제 욕심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건 아닌가 성찰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감정을 많이 숨긴 게 가장 후회가 될 것 같은데 그냥 좋으면 좋다고 말하고 그때 그냥 표현할 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게 가장 후회될 것 같아요. 저는 돈을 너무 아끼고 산 게 제일 후회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죽으면 가지고 가지도 못하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좀 더 선물도 많이 하고 나한테도 뭘 좀 많이 사주고 그럴 걸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기부도 더 하고 네, 그 점이 가장 후회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삶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졌던 게 가장 후회가 남을 것 같아요. 뭔가 양민혁이라는 그 자체를 보여주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을 많이 의식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가면을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전 자체에서도 되게 망설이는 적이 많았던 것 같은데 괜히 어떤 삶 앞에서 움츠려 있던 제 자신에 대해서 되게 돌아보고 후회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유서에 쓴 대로 그냥 가족이나 친구들이랑 평범하게 밥 먹고 이야기하고 같이 일상을 보내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족들이라던가 저의 친구들이라던가 다 같이 여행을 가서 일주일을 그냥 통으로 그 사람들과 함께 쓰고 싶어요. 그래서 여행을 가서 마지막 순간을 여행으로 조금 아름답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는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번 생을 살아가면서 참 잘 살았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참 잘 살았다요? 네. 이게 되게 짧은 말이기도 하지만 이 네 글자 안에 우리의 삶이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느낌입니다. 맞아요. 저는 죽기 전에 저한테 딱 그래서 이번 생이 좋았니? 하고 물어보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살면서 이제 다른 친구들이나 뭐 가족들 같은 타인의 감정은 물어보지만 자기한테는 어떤 기분인지를 물어볼 일이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라도 어떤 기분으로 살았는지를 물어봐주고 싶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표현이 굉장히 인색했다고 그래서 되게 후회를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처럼 저도 저한테 조금 칭찬이나 이런 좋은 말들을 항상 못했더라고요. 항상 자기한테는 조금 더 엄격하게 굴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저는 그냥 저한테 잘했다고 그냥 칭찬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저는 원래 오늘 집에 가면 이번 학기 영화 프리 프로덕션을 준비해야 되는 계획이 있었는데 근데 일단 다 때려치고 소파 누워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100cm 돼지 쿠션 끌어안고 아이패드로 넷플릭스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네, 우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인터뷰가 마치고 나서 집에 갈 때 제가 지금 가장 먹고 싶은 맛있는 음식을 사가지고 들어갈 것 같아요, 집으로.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가족들이랑 제 친구들한테 한 번씩 전화를 할 것 같아요. 전화를 하거나 또 카톡으로 연락을 하거나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집 가면 전화 기다려도 되겠네요. 네, 기다려보세요. 카메라 앞이라서 그러지 마시고. 네네. 진짜 전화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HUBS